분위기 좋죠? 비도 주룩주룩 내리고 이런 추적추적 비가 내리면 딱 한 잔이 생각나는 밤인데 술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멕시코 사람들 과연 저녁에는 어떤 생활을 할까요?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아, 이름만 보면 이렇게 양손으로 확 들고 들어가고 싶, 밀고 들어가고 싶죠. 몰라. 몰라. 아, 멕시코 가서는 데킬라를 먹어야 돼. 데킬라 종류 진짜 많네요. 와, 안 먹어본 걸 먹어야 되는데. 에라두라, 레포사도, 포르파포르. 이거 우리는 보통 한국에서 샷 확 먹잖아요. 이거 그렇게 먹는 거 아니라고 그러죠. 네, 저도 여기 친구한테 배운 건데 데킬라 조금 마시고 라임 입에 좀 먹고 그 다음에 소금. 자, 응? 너무 짜게 안 깨? 살로. 오, 맛있는데. 오, 좋습니다. 여기 이런 곳을 이제 깐띠라라고 부릅니다. 깐띠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라고 선술집 같은 개념인데 이 집이 한 100년이 넘었대요. 이 집이 지금은 조그매졌지만 그 전에 여기 굉장히 넓었었고 이 앞에 말 세워놓고 들어왔었다는데요. 이 깐띠라라는 이런 구조는 되게 이제 간단하게 음식도 먹고 요기도 할 수 있으면서 술도 먹는 이분들이 바텐더거든요. 깐티네로라고 해서 깐티네로? 이렇게 깐티네로가 꼭 있어야 진정한 깐티라라. 이렇게 먹는 건 아마 다 보셨을 건데 제가 지금 시키는 거를 거의 처음 보실걸요? 반데라. 반데라. 샹그리타. 샹그리타? 라임 주스를 바로 직석에 싸주죠. 초록색, 흰색, 빨간색. 반데라의 뜻이 뭐냐면 국기, 깃발 이런 뜻입니다. 그라시아스. 요게 반데라입니다. 반데라. 됐어? 라임 주스도 좀. 오셔. 요 맛이 독특이에요. 어우 짭짜름해. 근데 입을 개운하게 만들어줘야 돼. 나중에 혹시 멕시코에 놀러오실 일이 있으면 반데라로 세트로 한번 드셔보시오. 그러니까 데킬라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데킬라라는 거는 사실 블루아가베라고 특정 지역, 일부 지역에서 나오는 알로에처럼 생긴 게 있어요. 삐죽삐죽하게 생긴 거. 근데 블루아가베로 최소한 51% 이상 원액이 들어가야 데킬라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답니다.